아직 여기 마취가 안 풀렸어. 어머, 어머, 어머. 굿모닝입니다. 저는 오늘 또 자무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부랴부랴 준비해갑니다. 오늘 11시까지 스튜디오에 가야 돼서 일단 닭가슴살을 빨리 먹도록 하죠. 확실히 그래도 식단 하니까 군것질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진짜 군것질 줄이는 게 저희 완전 목표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저 일어나자마자 과자로 시작하거든요. 아니면 믹스커피. 아 빨리 진짜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군것질만이라도 줄이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알잖아요. 제가 도전은 제일 빨리 하고 포기도 제일 빨리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식단은 거의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샐러드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식단이 제일 귀찮은 게 이렇게 막 준비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과자는 그냥 톡 뜯어가지고 톡 먹으면 되는데. 성빈이 먹다 남은 것도 먹을까? 배풀래? 여러분 저는 지금 헬스장이 문이 닫혀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또 너무 더워서 그냥 집에서 홈트로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PT 선생님 심우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아 조금 지금 앞에 살짝 했거든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 장난 아니야. 맨몸 트레이닝은 진짜 미쳤어. 첫째, 짧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어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레벨에서 엉덩이 근육이 사용될 수 있게 키 커지고 병 밀어내도 돼. 엉덩이가 차오르는 느낌으로 엉덩이 근육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예쁘게. 여러분 저는 또 아침을 닭가슴살로 시작합니다. 샐러드. 여러분 저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 간단하게 유산소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웨이트도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기구를 제대로 쓸지 몰라서 약간 좀 거기서 또딱거릴까봐 약간 수치스러울까봐 부끄러워서. 아, 이 운동하는데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치풀이 될까봐 저는 유산소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손 홍여사님께서 또 샐러드를 아주 또 가득가득 만들어주셨어요. 운동하고 나서 오늘은 훈제 닭가슴살을 먹어볼까 싶습니다. 훈제는 맛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군것질도 많이 했거든요. 영상만 보시면 제가 열심히 닭가슴살 식단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것질을 또 중간에 많이 했어요. 양심 고백합니다. 이거 맛이다. 확실히 아무래도 근육 많은데 몸이 더 근육질되면 어떡해. 이거 보세요. 완전 울룩불룩한 거. 아주 근육이 난리 났어. 근데 언니가 근육 생겨야 돼. PT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사지볼? 아 이거 마사지 기계로 열심히 풀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승모근이 뭉쳐있는 게 너무 싫어요. 팔에도 이렇게 풀어줘야겠어.
사실 운동하기 전에는 이거에 큰 뭐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막 근육 뭉친 데 풀려주니까 좋긴 하네. 여러분, 저는 씻고 아주 그림자로 그 자체로 세상에 눈에 띄기 싫다는 룩으로 오랜만에 정말 한 몇 개월 만인가요?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갑니다. 바로 집 앞에 예약했어요. 가봅시다. 이렇게 네일을 했습니다. 아우, 색깔 너무 예뻐서 지금 마음에 들어요. 청록색이랑 고민했는데 아우 딱 좋아. 마음에 들어. 진짜 간만에 네일 했는데 아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10시부터 11시부터 치과에서 2시간 동안 입 벌리고 있다가 치료를 다 받고 집에서 조금 쉬다가 헬스장으로 갑니다. 아까도 점심 먹는데 닭가슴살 진짜 꾸역꾸역 진짜 억지로 또 먹고 왔어요. 지금 여기 또 약간 마취가 돼가지고 지금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헬스장에 가보도록 하시죠. 아 그리고 제가 솔직히 헬스장 가서 기구를 잘 못하니까 PT쌤한테 약간 루틴을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답이 와가지고 한번 4세트씩 해야 되는데 잘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죠. 뭔가 억지로라도 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도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운동을, 도전을 제일 큰 의미로 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 일산에 내일 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PT 받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지금 PT를 못 받아서 약간 집에서라도 좀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억지로 아니야 즐겁게 즐겁게 헬스장을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약간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관리를 좀 열심히 해보자. 치과, 이빨 관리, 그리고 두피 관리,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 그리고 이제 마사지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아 그리고 네일 받는 거 이렇게 열심히 좀 관리를 받으려고 했는데 치과 갔다 왔고 네일 갔다 왔고 헬스장 아주 뿌듯해요. 미용실은 발걸음이 좀 안 떨어져가지고 두피 케어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피부과는 그래도 전환했어요. 전환했는데 약간 좀 아쿠아필링 각질 관리를 좀 받을까 싶었는데 지금 예약 꽉 잡혀가지고 못 갔어요. 저는 이 정도라도 아주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프로틴을 한잔 하겠습니다. 열리지도 않아. 정말 되는 일이 없군. 겨우 열었습니다. 15g 단백질. 그때 인바디하고 PT쌤께서 제 하루에 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셨는데 하루 필수 섭취 단백질량이 50g에서 90g이라고 합니다. 저의 기초대사량은 1100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지. 전 진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거든요. 기초대사량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단백질 한 50g 넘게 섭취한 것 같아요. 복실이! 복실이에요. 복실이 이리 오세요. 어느 소리 들려? 복실이 이리 오세요. 자고 왔어요? 자고 왔어요. 자, 인사드려야지 또. 예의 바르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응. 잤어? 왜 복실이는 하루 종일 자네? 안녕하세요 인사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먹고 자고 해서 살이 엄청 등 돌리는 것 봐. 살이 엄청 쪄서 동물병원 갔더니 살 빼라고 하더라고요. 복실이가 7.5kg예요. 6.5kg까지 빼야 된다고. 일로 와봐. 몸이 거대하다. 몸이 거대해 복실아. 복실이. 아이고. 많은 분들께서 복실이 털이 복실하지도 않은데 왜 이름이 복실이냐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홍 여사님께서 지으셨어요. 복실이 모자이크. 저희 홍 여사님께서 복이 실컷 들어오라고 복실로 지었어요. 자체 모자이크. 좋아요. 그리고 또
얘가 단모잖아요. 그래서 털 빠짐이 심하지 않나요? 라는 또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털 진짜 많이 빠져요. 미친 듯이 빠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털 정리를 해준답니다. 저희 홍여사님께서. 나도 근육질 몸매가. 저도 근육... 오늘 죄송해요 여러분. 아직 여기 마취가 안 풀렸어요. 어머. 야, 미친 묻었잖아. 마취한 게 아직 막 아직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계속 줄줄 새요 지금. 치과는 왜 이렇게 가도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 그 소리 때문에. 너 진짜 식당 듣고 나서 긴장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손발이 저리더라고요. 보리밥. 여러분 제가 내년 이맘때쯤엔 좀 아주 탄력있는 몸매가 되어 있겠죠. 저는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진짜 건강 플러스 탄력있는 몸이 되고 싶어서 헬스를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상하게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는 안 땡기더라고요. 웨이트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오늘도 하고 왔어요. 완전 덜덜덜덜 떨었어. 부끄러웠어요. 다들 헬스장에 있으신 분들은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막 40kg 들고 여자분이 막 와 멋있어. 전 5kg 딸랑딸랑 하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미칠 것 같아요. 한 50분 했나? 기구 쓸 때는 뭔가 카메라 켜기 너무 굉장히 부끄러워서, 제가 운동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뭔가 카메라 찍고 있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사진 못 찍었어요. 헬스장에서 카메라 키기가 굉장히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뭔가 운동 유튜버, 뭔가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카메라 키기에는 조금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가서 씻고 다시 돌아올게요. 땀이 지금 제 궤드랑이에서 비가 내렸어요. TMI였나요? 예. 저도 TMI 뿌리는 거 좋아해서.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 편집자님께 브이로그를 전달하는 날인데,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영상 하나하나마다 자막을 뭘 넣을지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집자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화이팅! 이제 저희 편집자님께 파일을 전달하고 쇼핑몰 업무를 해야겠어요. 웨띠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제 작업해서 보내주시면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잘 나온 거 위주로 제가 뽀려갑니다. 인스타에 자랑을 하기 위해서요. 이번에 잠옷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MD님과 이렇게 아주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이 사진들의 일화는 약간 이번에 좀 감성적으로 가보자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좀 감성적인 척 하면서 열심히 찍었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계속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었다, 촬영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이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웹디님 아주 기깔나게 크롭을 잘하십니다. 사진을 딱 포인트 잘 맞게 잘라내주십니다. 그리고 얘 뭐지?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잠옷이네요. 감성적인 척 난리 났어요. 막 노트북 막 보면서 옆에 빵 놔두고 이제 노트북 하고, 막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막 와인병 와인 마시지도 않는데 이제 와인 보는 척도 살짝 해주고. 필카 없거든요. 저 약간 이제 필카로 창밖을 아련하게 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척, 그리고 사진 찍는 척. 저도 약간 너무 힘들었어요. 나와 너무 다른 감성이니까 저도 너무 너무 힘들었다고요. 셀카도 살짝 찍어주고, 이렇게 MD님과 이렇게 투샷도 한번 찍어주고 촬영 보니 왔습니다. 요렇게 그럼 저는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또 인스타에 또 마케팅을 좀 하면서 재택근무는 마치고, 또 오늘 인스타 촬영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룩을 또 준비해야 돼요. 오늘은 조명 켜고 찍으려고, 천천히 찍으려고 오전에는 좀 많이 뒹굴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MPP 조직 생활이 정말 안 맞습니다. 모든 걸 저는 집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무실을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쇼핑몰 사무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이제 일산에 계신 저희 언니가 이제 맨날 사무실을 가고 저는 이렇게 파일 보는 이런 느낌. 전 아마 회사를 다녔어도 일주일 만에 퇴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프리랜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궁금해.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FP님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면 너무나도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영혼이고 속박받기 싫어하고 조직 생활 너무 싫어하고 왠지 나처럼 이렇게 좀 재택근무 프리랜서님들이 좀 많아 보여요. 뭐 직장 생활을 하셔도 돌아다닌다거나 조금 속박을 안 받는 그런 조직 생활이 덜한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촬영을 하고 아직까지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제가 항상 이게 문제예요.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맨날 마감일 다가올 때 합니다. 이래서 정말 스스로를 아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일산 가야 되는데 언니한테 늦을 것 같다. 편집이 도저히 끝낼 기미가 안 보인다고. 그냥 3시에 미팅 있거든요. 이번에 자라, 그리고 H&M, 그리고 21 포에버 거기 납품하시는 액세서리 쪽에서 연락이 오셔서 미팅을 잡기로 했는데 3시거든요. 빨리 끝나고 공항 가야 되는데 미친 것 같아. 어제 그냥 밤이라도 새서 했어야 했는데 도저히 새벽 2시 되니까 이게 작업이 안 되고 계속 제가 멍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비효율적이게 그 시간에 잤어야 했는데. 정말 빨리 편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편집이라 얕봤는데 이게 디테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인스타 편집이 더 어렵거든요. 1분 안에 모든 걸 담아내야 돼서 뭐 어떤 걸 잘라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금 1분 30초라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일산에 딱 도착했습니다. 지금 3시 미팅인데 딱 맞춰서 왔어요. 지금 바로 사무실 올라가서 이제 액세서리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내가 원하는 액세서리 만들고 싶어요. 디자인 센터가 영국 런던에 있고 소싱 같은 경우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면 이제 미팅을 다 하고 이번에는 셔츠 제작을 했어요. 가을 시즌 거. 그래서 아주 찜통 더위에 가을 신상을 찍으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헬스 가기 전에 또 닭가슴살 하나 뜯습니다. 아빠 왔어? 또 샐러드. 맛있다. 맛있다. 뭔데? 부드럽다. 소프트 닭가슴살. 역시 닭가슴살은 부드러워야 돼. 퍽퍽하면 어우. 오늘은 드디어 PT를 한 날입니다. 오늘 트레이너님께서 다양한 기구 쓰는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떨려요. 저 혼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까 헬스장 갈 때 뭔가 혼자서 기구 쓰는 건 너무 좀 부끄럽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사이클, 러닝머신만 타게 돼요. 하지만 어제는 정말 용기 삼아서 기구를 쓰긴 했지만 금방 포기하고 나왔어요. 아 맞다, 오늘 운동하고 제가 인바디 한번 재볼게요. 처음 인바디랑 비교해봐야겠다. 아 솔직히 진짜 변화 없으면 너무 바로 슬럼프 올 것 같아. 하진 않았지만 변화가 없으면 너무나 슬럼프야. 여러분, 헬스장에 갑시다. 화이팅. Running scenes of last night through my head. Found myself in your home, said hello. Put my name in your phone. Asked my friends. I first stayed walked to Pier 66. My lips, your lips, my heart beating right out my chest. When I held you, I had something that I knew I need so bad. Yeah, I need your love so bad.
여러분, 저는 지금 몹시 우울하게 집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한 거는 일단은 뭐 약간 생리만 생기는 느낌으로 몸무게는 1kg가 빠졌는데 근육도 빠져버렸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이 빠졌나 봐요. 하하. 아, 운동 진짜 맨날 해야겠어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헬스장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운동은 솔직해.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네요. 아, 아주 그렇습니다. 약간 많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맨날 한 시간이라도 해야겠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깨작깨작한다고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야. 아, 정말 여러분, 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문 PT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해야 1kg 는다고 했거든요. 나 욕심 안 가질 거야. 그냥 이렇게 운동에 조금 흥미가 생기는 것, 그리고 내 발로 내 스스로가 헬스장 가는 거에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예. 헬스장 가는 거, 살면서 헬스장 가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라도 가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저는 약간 또 바디 프로필 목적도 아니고 군것질 끊는 게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불대면서 자기 합리화 시키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빡세게, 더 열심히 하겠어. 파이팅, 여러분. 우리 같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시다. 그래,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어디야, 그죠? 건강을 위해서 군것질? 근데 요즘 제가 군것질을 많이 끊었거든요. 난 그걸로 아주 의미를 크게 두겠습니다. 파이팅!